생명과 사랑을 남기고 떠난 뇌사자 장기 기증자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슬픔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을 자식처럼 생각하며 아픔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막내 아들. 지난 2007년 결혼을 앞두고 있던 아들이 뇌혈관 질환으로 뇌사 상태에 빠지자 어머니는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나는 7명의 자식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한테. 하나를 주고 7명을 얻었다. 지난 2009년 뇌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은 김은정 씨의 심장과 신장 등은 7명에게 기증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마지막 소원을 생각하며 직접 목도리를 떠서 장기 기증으로 새 삶을 찾은 사람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올 겨울을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따뜻하게 보내라고. 장기 기증을 결심하는 가족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는 있지만 장기 이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뇌사자 장기 기증은 올해 469건에 달했지만 장기 이식 대기자는 2만 5천 명을 넘어서 매년 수백 명의 환자들이 이식만 기다리다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 수는 한국이 7.2명으로 스페인의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